안녕하세요. 새들이 짝짓기 철인지 엄청 시끄럽네. 이제 저희 집에도 꽃이 여기저기 막 피기 시작하네요. 여기저기 예쁘게 크로스도 피고, 노란 크로스도 피었고, 정리를 안 해줬더니. 어머, 너도 이쁘다. 여기저기서 그냥. 아이고, 향이 좋네, 향이. 무슨 향이야? 어디서 나는 거야, 너? 향이 너무 좋으네. 여기저기 야생화들이 막 피네, 우리 집도. 숨어서. 야생화네요. 쑥도 있네. 쑥캐러 가야 되겠네. 너는 쑥이야? 근데 나중에 쑥대만 만들어도 그들이. 얘가 꽃이었네. 모르고 풀인 줄 알고 다 뜯어냈는데. 어메나. 뭘 알아야지요? 너희들이 꽃이었어, 그래서. 향도 있네. 쑥해서 쑥국 한번 끓여 먹을 만큼 나네. 쑥이. 여기저기 수선화들이 흩어져서 막 피네. 음식물 찌꺼기를 저렇게 덮어놨더니 다 밀고, 그것도 가져다 먹고.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안 할라 그래요. 이렇게 작은 수선화들이 이쁘네. 이거 따올라 그랬더니 이게 곱슬 버드나무가 이렇게 강 이렇게 되네. 이쁘네. 나 꺾어다 심으려 그랬더니 안 해도 되겠네. 여기 있네. 이렇게 다 풀밭이거든요. 이 풀을 다 베고 뭘 심어야지 되겠지요? 여긴 달래가 이렇게 많아요. 달래. 달래는 고라니가 안 먹으니까 웬 달래밭이야, 달래밭. 달래밭. 이것도 여기 사철나무도 고라니가 뜯어먹어서 망을 막아놨답니다. 우리 집한 바퀴를 돌아보려고. 이제 개나리도 필려고 개나리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개나리가 이러네요. 노랑노랑 하고 있고 얘네들은 참 가성비는 좋아. 참 오래 펴주네요. 한달 이상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뻐요. 한달 이상 이쁘지요? 작년에 세일할 때 사다 심은 히아신스가 피다가 한번 살짝 얼어가지고 꽃이 이쁠라나 안 이쁠라나. 이제 우리 집도 여기저기서 막 뭐가 나오네요. 여기는 노랑 히아신스가 보다. 여기에 이렇게 새똥같이 생긴 게 뭐냐고요? 영양제를 사놓고 안 먹은 게다 따라 봤더니 큰 바가지로 하나야. 그러길래 내 무식한 상식으로 그냥 여기다 주면 될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다 던져놨어. 노란 것은 뭐예요? 하얀 것은 비타민C. 노란 것은 뭐라 그래? 이거는 뭐라 그러죠? 알리움. 여기다가도 영양제 버리는 거다 갖다 여기다 버렸더니 잘될것 같아. 여기 뺑돌라 수산화를 두 줄로 심었거든요.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빼갔는가. 히아신스는 그래도 사다 심은 게다 쪼록 살았네.
시아신스는 살았어. 안 빼가서. 저기 하나 모질이 심은 거 살았네. 근데 뜯어먹었네 토끼가. 튤립. 여기까지 두 줄로 쭉 심었는데 여기 안 빼갔네. 다행히 여기 안 빼갔어. 그리고 나머지 다 빼갔고 모질이 심은 거는 안 빼갔고 이거는 알리움 서울에서 갖다 심은 거. 히스 이쁘지요. 히스는 참 가성비 좋아요. 오래가요 정말. 히스랍니다. 너도 이쁘니까 찍어줄게. 히아신스. 이 새똥같이 생긴 거는요, 비타민C 버린 거. 오래돼서. 참고로 이렇게 햇빛에 심으면 별로 안 이쁘다는 사실. 떼약볕에는 꽃이 안 이뻐요. 여기 위에만 조금 그래도 조금 바람 막아주니까 붙어 있고, 바람에 휘날리고 이러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. 나무는 큰 나무인데도. 꼭 그늘에 심으세요. 피어리스는요, 지푸라기가 없어서요, 갈대 잎으로 콩나물 하는데 쓰려고요. 이제 벌써 수국도 이파리가 벌써 꽃망울이 우리 열어줄지 어쩔지. 이상입니다.